상주는 한말 동학농민운동의 주요 거점이었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학교당 건물이 남아있는 곳이지만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주에 동학 관련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동학개파 중 하나인 동학교가 창시된 상주 동학교당. 동학경전과 동학가사, 목판, 복식 등 1,400여 점의 유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현존 동학교당과 유물입니다. 상주 동학농민군의 활약상을 상세히 기록한 토비대락, 소모일기가 전해지고 있고, 이대 교주 최재우가 살던 집등 10여 곳의 동학유적지도 상주에 있습니다. 행동 위주의 동학과 수행 위주의 동학이 양파가 그대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 상주 동학입니다. 그리고 업성을 갖다가 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군들 세력이 그만큼 강성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상주 동학농민운동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외세 민족운동으로 승화됐던 상주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기념비가 민간 주도로 지난 2008년 이곳 북촌공원에 건립됐습니다. 상주의 동학농민운동 유적지를 발굴하고 활용 방안을 찾아보자는 세미나가 지역 문화재단 주최로 열렸습니다. 반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을 용어 자체를 끄집어내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대중에게 좀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야 된다.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동학 관련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이 지자체의 정책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